안녕하십니까? 네, 뭐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고, 아, 뭐,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의 호사과 유지라고 합니다. 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31년째가 되는 거죠. 1988년에 그 서울올림픽을 여기 와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또 평창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30년 만에 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너무 바빠서 역시 못 갔습니다. 지난해 요즘 쯤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 제 아들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들을 보냈는데 그때 여자친구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두대 걸쳐서 올림픽을 볼수 있었던 아주 그 행운을 누린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할 수가 있죠. 뭐 오늘은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특히 송영길 위원님께서 하시는 동북아 협력 기구 쪽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새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입니다. 이것이 일본 쪽의 주장은 한일 기본조약 위반이다, 한일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그러나 이쪽에서도 아주 강하게 대응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미쓰비시라든가 신일전출금 쪽에 한국 쪽에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여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준다. 이런 식의 대응까지 현재 사실상 집행 직전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정리하여서 특히 우리 제가 우리라고 할때 한국입니다. 2003년에 제가 한국인으로 국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논리적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국제 정치라든가 국내 정치 안에서 논리가 다 전쟁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일단 논리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도 그 행동 자체가 스스로 뭐라고 할까 신념을 갖고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상대를 설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강연 계속 이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내려가 있을까요? 아, 네네. 괜찮아요. 뭐, 자유롭게 계셔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자, 먼저, 판결 문제는요, 강제징용자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먼저 일본 측 논리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일본은 한국 측 논리는 무시하여서 일본 측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또 우리는 일본 측 논리를 더 무시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은 자, 그러면 그 논리적인 부분이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인지,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는 1번 측의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거죠. 자, 이게 그 근암도라든가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많이 강제 징용을 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까지도 되어 있었는데요. 자,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논리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일제 강점기는 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일제 강점기는 불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이거 먼저 인식하셔야 하고요. 자, 먼저 일본 측 논리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1938년에 일본이 그 시행한 국가 전동원법이라든가요. 이거 다 합법이다. 그리고 국민징용령 이거 다 합법이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조선인들도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다. 대만인도 그랬다. 그러니까 일본 국적자에 대한 징용라는 것은 다 합법적인 내용이었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일단 일본의 논리예요. 이게 한국의 논리가 아니에요. 한국은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니까 이거 그래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것은 일단 강제징용이었다. 이거 인정해요, 일본도. 네, 그러나 전쟁시라든가 그럴 때 국민들을 강제징용하는 것은 국제법으로도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는 조선인뿐만이 아니라 대만인도 실제 일본인들도 다 강제징용 당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예, 당시 한국인 징용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를 강요당했다. 이거는 사실이다. 인정합니다. 일본도. 그러나 그것은 합법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징용 당해가지고 강제로도 했다. 일본은 거기까지 인정해요. 그러나 다음에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합법이었다라고.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일본 논리를 이해하여서 현재 상황을 깊이 이해하여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또 강제 동원되었다. 일본이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3년도에 고노 담화에서는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많은 그 조선인 여성들이 그 강제적으로 연행되었다라는 것을 일부 인정했어요. 고노 담화가. 그러나 약간 위안부 문제하고 이 강제징용 문제가 조금 다르지만 그 비슷한 논리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강제징용자 문제를 쭉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 65년 한일 기본조약이 맺어졌고 그리고 한일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때 한국하고 일본이 이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달랐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근본은 일제강점기가 불법이다. 그게 한국의 주장이었고 일본은 합법이다. 이것이 먼저 달랐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개인총무권이 소멸되었는가 이 부분이 탄시라기보다 요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의 논리적 핵심은 유죄 판정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혹은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는가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일체 간정기가 우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네, 근거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그 일본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불법이다.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때는 여러 가지 법들이 다 일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합법이다. 그것도 아주 표면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자, 먼저 한일 기본조약상 일체 간정기가 불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1965년도에 한국하고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죠. 네. 그 이전에는 한일 간에서 오가는 것도 불가능했고 국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65년도에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네 가지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새 문제가 된 한일 총무권 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조약이었고 그 조약을 토대로 네 가지 협정이 당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한일 기본조약을 혹시 부정한다면 사실상 한일 간의 모든 활동이 중지가 됩니다. 사실 단교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한일 기본조약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조약을 기본으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일 기본조약 제2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2조가 일제 간정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한국말로 한 부분인데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일본 제국과 대한 제국 간에서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 이미 무효임이 확인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법률적인 그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1910년 8월 22일 이때 그러면 어떤 조약이 맺어졌습니까? 합반 조약이죠. 예. 한일 평합 조약. 정확하게는 평합이라고 일본이 말했습니다. 합반이라는 것은요. 한국하고 일본이 1대1로 통일한 그 입장에서 맺는 것이 합방이고 평합이라는 것은 일본이 그것을 반대로 해가지고 일본이 위로 가고 한국이 아래로 들어가는 것. 이게 평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일 평합 조약입니다. 그게 1910년 8월 22일에 당시 관제가 제국 관제는 순정이었죠. 네, 순정 관제하고 일본 쪽에서 맺은 조약이었고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8월 29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8월 29일을 어떤 날로 이야기를 하죠? 극시일이죠. 쉽게 말해서. 네. 그 극시일에 일주일 전에 한일 평화조약이 맺어져 가지고 정식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 이전에라는 것은 이 한일 평화조약도 포함시켜서요, 이전에 한국하고 일본이 맺은 모든 조약 그리고 협정은 이미 무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평화조약뿐만이 아니라 1905년에 울사 보호조약 그리고 1904년에 몇 가지 조약이 또 있었는데요. 한일 위존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1904년 2월부터 1910년 8월 22일까지의 모든 한일 간의 조약 협정은 무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국은 이곳을 갔다가 원천적으로 일제 강점기가 무효였다, 불법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곳을 갔다가 이미 무효라고 해서 이미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5년 이후에 무효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억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어느 쪽에 맞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을 보면 이미 무효.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무효라고 하니까 그 45년까지는 합법이었고 45년에 일본의 패전으로 무효가 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고요. 한국은 이미 무효, 이미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65년도 한일기본조약이 맺어졌을 때 한일 간에서 이 위견 차이가 있었어요. 위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쪽에서는 그래도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이 남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요, 먼저 어떤 것이냐, 네, already를 빼면 null and void, 이거 영문이에요. null and void라고 하면 어떤 뜻이죠? 영어 잘 아시는 분. 원천적으로 무효예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한국 대표단은 그때 연문학자라든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올레디가 앞에 들어가도 이게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이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봐가지고 그 대부분의 연문학자들이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일 기본조약의 전식 문장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나 한국어로서 이미 무효라고 하면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위견 차이가 나올 경우는 영문을 기준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것은 공식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기본조약의 공식 문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 가지 말이 오갔습니다. already null and void, 이것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요, 다른 말들이 많이 다투었어요, 한국과 일본이. 그러나 마지막에 여기에 결정됐는데, already가 없으면 null and void,
정확하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입니다. 올레드가 들어가도 말하자면 이미 원천적으로 무효. 약간 좀 이상하지만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영문학자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주로 영어권의 학자들에게 물어봐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 한국 쪽에 그 일제 간접기가 무효라는 내용의 근거가 됩니다. 일본은 이 부분이 조금 밀리는 거죠. 일본 자체가. 그래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일 기본 조약의 2조에 대해서 일본은 거의 이야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가끔 나와요. 가끔 일본 쪽의 언론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이 대중화 시키지 않는 것 같대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도 많이 나오지 않죠. 들었어요? 이 내용. 지금까지 조금 나오기는 했어요. 제가 또 칼럼에 쓰기도 했고요. 그래도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한국 쪽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은 알면서 안 내요. 불리하니까. 한국은 잘 몰라. 네. 물론 전문가들은 알고 있어도 이런 말을 많이 아직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결국은 이 부분. 네. 물어보세요. Already null and void. 그게 영어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것도 원천적인 무효라는 뜻이다.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주변에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네, 우리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데요.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단시 이 부분은 일본은 근래적으로는 일제 간접기는 합법이었다고 쭉 말해왔어요. 그리고 한국은 근래적으로 일제 간접기가 불법이었다고 쭉 그 이후 현재까지 말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간섭하지 않았어요, 서로. 그리고 극제 무대에는 이 말을 삼가한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향해서 일본 촌리가 일제 간접기는 합법이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기. 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또 국제사회에 향해서 일부러 일제 간접기는 불법이었다라든가 이 말을 사실상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것은 외교적인 애매모호성. 라는 부분을 지키는 원칙적인 태도였다는 거죠. 현재까지. 그곳을 깬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가장 세게 지금 깨고 있는 사람. 네. 먼저, 아베 신조 일본 촌리죠. 네. 아베 신조 일본 촌리가 되자마자 한 이야기는 일본은 침략국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또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일본이 침략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한일 기본조약이 아니라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11조. 네, 제11조에는 일본이 전범 국가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본은 1952년에 사실 독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범 국가가 아니다 혹은 침략 국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촌리 일본 촌리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던 거죠.
일본 극우 반응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 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아주 옛날의 이야기고 이제 일본도 바뀌고 국제사회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우파들의 목소리를 내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 같은 맥락에서 바로 이러함, 네. 그러니까 한일 기본조약에 있는 내용도 그 전신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아주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가장 강하게 일본 쪽에서 이야기했던 데가 2015년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5년에 거기 그 아까 이거 보시면 근암도라든가 네. 근암도라든가 미쓰비시 조선소를 포함시켜서 일본 23군데에 일본의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7군데가 바로 이러한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당한 시설이라서 한국 쪽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때 나온 논리가 이거였어요. 일본 쪽에서. 네. 국제사회를 향해서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고 강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그 현재까지의 말하자면 간섭을 깬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2012년에 거기 이명박 시절에 나온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에는 사법적으로 일제 간접기는 불법이다 이러한 내용이 벌써 2012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법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네, 그러나 그것을 국제사회를 향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 한일 간에 그 미치는 파장이 좀 있었지만 일단 근내적인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그러나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좀 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개인 총유권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 총유권은 사라졌는지 아직 남아 있는지 그 부분이죠. 자, 65년 한일 총유권 협정에서 일본은 경제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에게 무산 3억 달러 그리고 유산 2억 달러 민간에서의 융자 3억 달러로 전체로 8억 달러 정도를 한국에 제공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이때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본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이 한일 총유권 협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일본의 주장에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얀체교류국은 얀체교류국 및 그 국민의 총유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재존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총유권이 65년도 한일 기본 한일 총유권 협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개인의 총유권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이 이것을 근거로 65년도에 다 끝났다. 이것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 그런데요. 일본은 그러나
이것은 한일 간의 국제조약이죠. 말하자면 국제협정이에요. 그러나 국제조약상 국제법으로는 그 개인 청구권이 아무리 소멸됐다고 써도 소멸될 수가 없는 성격이라는 것은 일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대 국가는 끝날 수가 있지만 개인이 그 기업에 대해서 청구하거나 이번에는 그런 거잖아요. 개인이 기업에 대해서 혹은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소멸될 수 없다라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일본은 근내법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근내법. 네, 그 다음 내용인데 이것입니다. 일본은 65년 근내적으로 법률 144호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근내법으로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근내에서 한국인들이 그 일제강점기에 관한 소송을 해도 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근내법입니다. 한일 기본조약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근내법을 일본이 이것은 한국하고 위헌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일본 근내적으로 근내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청구권을 청구해도 모두 기각할 수 있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법이 한국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보세요. 네. 법률 144호.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재산권이자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 및 견제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협정 제2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1965년 6월 22일 소멸되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은 한일 기본조약이나 한일 협정이 아니라 일본 근내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 근내에서만 그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번의 판결은 한국에서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일본은 91년에 또 단말을 했어요. 단말이라는 것은 이것도 한국에 유리한 내용으로 오히려 일본이 극계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에 관해서 일본 극계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개인 총무권은 소멸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일본 정부의 그 대표가 야나이 슌지라는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 국장입니다. 91년에 두 번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멸된 것은 그러니까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소멸된 것은 바로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는 보호권이 소멸된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즉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노 타로 외상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일본에
이 사람은 코노 회상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자단이 개인 정거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91년에 일본 정부의 답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요새 코노타로 일본 외상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코노타로 일본 외상은 이것을 또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나쁘다라는 말을 왜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말을 못했어요. 네, 정확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일본의 여당의 일각에 권면당이라고 있거든요. 권면당 사람들이라든가 그 한일 그 위원 연맹의 그 일본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쪽에 왔어요. 또 이쪽에 그 국회의장님이라든가 좀 그 간담회를 가졌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91년 일본 정부가 답변한 내용을 이쪽에서 말했더니 그것으로 다 인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TV를 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만 나와가지고 뭐 강력하게 그 반대하고 뭐 한국이 다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법조계는 오히려 한국의 주장이 맞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일본 내 거의 40% 정도가 이곳으로 국제사법재판소나 그런 데 가면 한국이 이길 것이라고 일본 법조계 변호사들이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본 내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런 것을 많이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요. 언론이 요새 비춰주는 것은 일본의 그 읍박들의 이상한 것만. 네. 그러니까 다 일본이 읍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세력하고 비슷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나 거기서 민주화 세력하고 이쪽의 민주화 세력의 차이가 뭐냐? 여기는 활동력이 있어요. 시위를 많이 합니다. 네. 일본은 그 힘이 좀 약해요. 일본 사람들이 머리로 많이 생각해.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논리는 잘 나와요. 일본 쪽에서. 논리적인 것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동으로 어떤 힘으로 네, 반대 시위를 하거나 이것은 좀 굉장히 떨어져요, 일본이. 네. 우리는 더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논리를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고 우리는 그냥 반대할 때는 그냥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좀 함께하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온다고 저 생각해요. 아무튼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오히려 계속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고 이것을 보고 한국인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일본의 민주화 세력은 인터넷이나 SNS에 이러한 91년도의 문제라든가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것도요. 법률 144호. 이런 것도 일본 쪽에서 먼저 뒀어요. 일본의 양심적인 변호사가 이거 다 밝혔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좋은 거 있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논리적으로 어떤 면에서 상대 앞서갑니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을 응원하는 변호사들도 꽤 많습니다. 며칠 전에 거기 신일철 출금 앞에서 또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대표 변호사 4명 정도가 가서 이쪽에 요구를 받아들여라 라고 갔는데 거기에 또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시위를 또 해줬습니다. 제가 아는 체류교포 운동하는 분도 거기 가서 제가 전화했는데 거기 지금 그 앞에 있다고 그렇게 네,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한 양심적인 시민사회하고 이쪽에 양심적인 그 시민사회가 또 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그 이후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는 그런 연대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요새는 그 남북 관계가 급하니까 그런 연대가 많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예를 들면 혐한 시위가 요새 또 한국 쪽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혐한 시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 쪽에서. 그런데 혐한 시위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카운터 시위, 시위대가 나와요. 그거 아세요? 예,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 SNS로 연락을 주고받고 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서로 몰라. 예. 그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을 그런 식으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나쁘다. 일본인의 수치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혐한 시위대보다 아주 그 규모가 큰 그러한 시위대가 돼가지고 카운터 시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런 것도 요새 조금 한국 TV에 나오지만 이게 뭐 3, 4년 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의 또 그 현상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 혐한 시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아십니까? 제트쾌. 근데 다 제트쾌일까요? 네. 아르바이트도 많이 있대요. 아르바이트. 제가 아는 사람이 어떤 그 골목에서 돈을 주는 거 많이 봤대요. 거기 참가하면 하루에 17,000엔이래요. 17,000엔.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되나요? 20만원 정도가 되죠. 17,000엔이에요. 17,000원이 아니에요. 17,000엔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돈도 준다고 하니까 가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후회한대. 그런데 나가서 한국 사람으로 이상하게 공격한 거 후회한다고 또 SNS에 올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일본 사회 내에서의 그러한 좀 정의로운 움직임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65년도 한일 협정으로 그 위안부 문제, 사할린 돈보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는 외에는 모두 해결되었다라는 입장을 일단 취했습니다. 네, 그게 일본이 더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일본 쪽의 움직임을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는요, 그 성영길 의원님께서도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이런 그 상황을. 네, 그러나 일단 65년도에 8억 달러, 민간 윤자를 배명 5억 달러죠. 네, 그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이 성격은 견제협력이라는 기금이었고요. 그리고 더 말하면 보상금이었습니다. 보상금. 자, 배상금하고 보상금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거의 비슷하게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보상금하고 배상금. 쉽게 말해서 배상금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가 있다. 네, 잘못됐다.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을 인정하여서 내야 되는 것이 배상금입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 뭐라고 할까? 그 기부금 개념이라고도 혹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좀 고생했고 뭐 우리도 조금 거기에 책임을 느낀다. 그 정도로 우리는 아주 그 정말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보상을 해준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배상금하고 보상금이 달라요. 그리고 한일협정 때 5억 달러는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었습니다. 미불금이라든가 네. 실제로 줘야 되는 돈들이 그렇게 계산이 된 거죠. 사실 이승만 정권 때는 21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일본이 그것을 3억 달러까지 깎아버린 거죠. 아무튼 그런 면에서 이게 배상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쪽에 죄가 있다면 배상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일협정, 한일총무권협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었고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간조무기가 불법이었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죠. 자, 일본 정부는 계속 반발하고 있죠. 앞으로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추계한 피해자의 전수는 2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2만 명 정도가 거기 요새 판결을 난 그 분들처럼 한국 법원에 일본 기업을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 계산을 냈습니다. 일본이 이곳을 두려워하는 거죠. 22만 명. 네. 지금은 아직 5명, 8명, 20명 이하이지만 이것이 22만 명이 될 때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 그게 일본이 무서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어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22만 명이 220만 명, 500만 명, 2천만 명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혹은 그 2차 대전 때 중국 안에서 일본군이 한 만행은 한국 내에서 한 내용을 훨씬 능가합니다. 예. 물론 그 위안부 문제는 그 일본의 엄청난 만행이거든요. 위안부 문제. 요새 제가 알게 된 그 일본 사람들의 증언 중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만주의 관동군이라고 있었잖아요. 관동군 혹시 아세요? 젊은 분들 관동군이라고 있었죠. 만주를 지배하는 관동군. 거기에 약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생존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 뭐 죽었으니까요. 지금 그 증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증언이었어요. 관동군에는 위안부를 데려오는 부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관동군 안에 한국 여성을 사냥해오는 부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이 업자에게 맡겨서 그 업자들이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관동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본군 자체 내에 그러한 사냥부대가 있었다고.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거 그 증언을 한 그 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분은 죽었기 때문에 그 손자가 지금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그 만행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네, 그것을 중국 안에서는 토했습니다. 중국 안에서는. 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 또 반일 감정이 더 고조되니까 많이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일본 편사였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쓰기를 썼어요, 많이. 네. 그 안에는 이런 거 제가 또 발견했어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요, 그 위안소도 많았지만 위안소 외에도 현지 여성을 일본 편사들이 많이 강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강간하면 문제가 되죠.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강간당한 여성들이 여러 곳에 가서 말하기 시작하면 일본군의 돈치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강간을 하면 죽여라. 라는 명령이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끔찍해요, 너무. 그것을 그러니까 돌아온 변사들이 쓰기에게, 네, 우리는, 네, 그러한 면역을 받고 있었다. 라고 쓴 것도 발견했어요, 제가. 네, 일본에서는 그거 책으로 나갔지만, 뭐, 70년대, 80년대, 그때니까,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어. 네.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그 재판 문제가 중국으로 가면 이게 일본이 감당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아베 신조는 이거는 그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계속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기업의 문제는 아니에요. 또 기업들은 오히려 깨끗이 하여서 한국 안에서 기업 활동을 그러니까 돈을 내고 배상금 내고 사과하고 깨끗이 하고 한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2012년에 그 신일조 주금이 먼저 5억 원 내라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그쪽에서는 알겠습니다라고 처음 했습니다. 그러나 T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일까요? 예. 네. 뭐, 아라는 사람이죠. 하지 말래. 막, 일본 정부가, T에서, 절대 한국의 판결에 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그 12년,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12년에, 일본 국회에서의 답변에서는 65년도에 소멸된 내용은 국가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그 국가가 일본 정부라는 국가가 개입하여서 개인, 기업에 대해서 보호권을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일본 자체가 말한 내용을 사실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요. 자, 해법은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그 해법, 일단 간제 지원전 문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말했죠. 일본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배상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 정부가 강하게 뒤에서 말하는 부분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권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또 좀 더 리베럴한 그 정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베 정거 아베 신조가 일단 총리가 되어 있는 기간은 길어도 2021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또 2년 7개월, 8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일본은 내각 시에니까 그 중간에서 불신임으로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분수령은 올해 7월에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 물러납니다. 12년 전에 아베 신조는 이르자 아베 내각에서 바로 올해하고 똑같이 지방 통일 지방 선거하고 참의원 선거를 연속으로 치르면서 피로감에 자민당 자체가 참패합니다. 12년에 한 번 그러한 통일 지방 선거하고 참의원 선거가 같이 있는 해가 와요. 일본에서. 그게 올해가 12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통일 지방 선거의 피로감으로 참의원 선거 패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자민당은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물러납니다. 올해 중에 물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민당 안에서 다시 총리가 나와도 아베 총리보다는 훨씬 리베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자민당 자체가 지금 강경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간에 좀 정권 자체가 크게 일본 쪽에서 바뀌어야만이 기업이 개별적으로 그냥 응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일본의 상공회의소라든가요. 그런 데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한국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말 안 합니다. 정치권의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기업 하나하나 생각하면 5억에서 10억 원만 내면 됩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본 기업으로서는. 자, 일본 정부는 왜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느냐. 전체적인 X도 그렇지만 그게 가장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현재의 일본 정권의 전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 기업이 순수하게 한국의 판결에 응하기 시작하면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아베 정권이 강하게 말하는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었다라는 아베 정권의 전체성 왜곡되어 있는 전체성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 전신적인 후퇴 이것을 강력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베 현재 일본 정권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네. 돈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파로서의 존재성의 추락 이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의파는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식민지화 그리고 침략 사실에 대해서 큰 소리 절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한일 간에서 한국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한다. 이게 일본 정부가 빠져 있어요. 그거는 65년도에 일본 정부는 돈을 냈으니까 이것은 인정하여서 빼는 거예요. 한국 정부하고 한일 기업들이 그 기금을 조성한다. 이것은
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역시 피해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피해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위안부 합의하고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위안부 합의도 15개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까 말한 법적 책임은 일본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사실상 파기 상태가 된 거잖아요. 이것도 일본이 그러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유야미야해가지고 피해자들의 또 동의가 없으면 문제가 다시 되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이 두 번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은 법대로 가자. 이런 것입니다. 법대로 가자. 자, 그 다음. 그래서 한일 관계는 단분간 견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는 열쇠는 일단 남북 분미 관계 개선입니다. 왜냐하면 북일수교를 할 때 일본은 절대적으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미 관계가 개선되는 초짐이 지금 조금 있잖아요. 분미 회담에 열린다. 라는 소식이 나온 이후는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강력한 자세를 조금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러나 품미 회담의 결과가 여러 가지 우리의 예상대로 가지 않으면 또 한국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그러한 것을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위안부 합의도 좀 했고요. 자, 조계기 갈등에 대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나온 이야기지만요. 한국에서는 조계기 문제는 그 레이더를 샀는지 안 샀는지 혹은 그 조건 피해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본질은 일본 조계기가 발자 비행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다. 그렇게 그 한국 급반부도 또 일본 자위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발자 비행이라는 거 혹시 TV에 좀 나왔죠? 네. 이렇게 발자로 비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비행 방식은 우방국에게는 하지 않는 비행 대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태평양 전쟁 때 그 일본 비행기가 미국 함대라든가 공격할 때 그 비행 모습을 영화나 비디오에서 봤을 겁니다. 그게 주로 발자 비행이에요. 공격하기 위한 비행 대세입니다. 이것을 한국 쪽에서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방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국 쪽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대처를 한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자, 왜 일본이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일본은 약간 그때 이것은 좀 우연한 사건이었어요. 아주 위도적이다. 그 이후는 위도적이었어요. 그냥 첫 번째 광해도 대왕함하고 북한의 오선 그 구조 활동 했을 때는 약간 좀 도르바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조계기는 광해도 대왕함보다 북한 오선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입수한 정보이지만 일본 자위대는 동해하고 그리고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북한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북한 쪽의 선박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게 일본이, 일본의 자위대의 지금 업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UN 제재 위반이죠. 이것이 의심되는 내용이 있으면 UN 그리고 미국으로 보고해 왔어요. 일본이 지난 1월 24일에도 돈칭국해에서요 북한의 큰 선박이 극적 불명의 어떤 선박하고 접촉하여서 극적 불명의 선박이 북한의 큰 선박에게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넘겨준 것 같았어요. 그 일본이 포착해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UN하고 미국에 보냈습니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말하자면. 네. 왜? 일본은 남북간이 그렇게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제재를 위반한다라고 하면 이게 북한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되죠. 네, 남북 간의 화해가 그만큼 멀어지잖아요. 일본이 남북 간이 그 평화로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는 한역간 한반도의 출현은 일본의 외교에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 외교에서 일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남북 간 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일본은 남한하고 북한에 따로따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남북 간을 이간질을 하면서 또 일본의 외교적인 힘을 극대화시키는 게 그 일본의 대한반도 전쟁의 현재까지의 중심적인 내용이었어요. 말을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요. 절대. 그래서 일본이 남북 간이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증거 중 하나가 6월 12일 지난해에 제1차 북미회담이 있었을 때 그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캔슬한다고 말했죠. 한번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북미회담 결정됐는데 트럼프가 한번 캔슬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것을 반영한다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베 전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일본 외무성의 분위기는 기쁨 일색이었습니다. 그게 또 일본 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아베가 그것도 환영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속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베는 트럼프의 애견이구나. 애견. 트럼프의 바둑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즉 요새도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게 일본에 더 알려지면서 왜냐면 부정 안 했으니까 추천했습니까? 했을 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했구나 해가지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바둑이다. 그거는 지금 굉장히 일본 내에서 아베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그것으로 아베 수상을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요. 일본은 남북 간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현재 아베 정권은 좋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개기로 그때 조개기로 북한 선박이 그때 조그만 어선이잖아요. 네, 거기 내려간 거예요. 무엇을 하는지 사진 찍으려고. 네. 그래서 우방극인
우리 한국에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팔자 비행하면서 이거 조국에 대한 비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위협 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그 오손이 혹시 북한이 위법 활동을 할 때는요 큰 배를 사용해요. 한꺼번에 많이 실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그만 오손 같은 것을 안 해요. 그리고 상대는 극적이 불명한 폐가 접근하는 거예요. 보통. 예, 그런 사례를 일본이 과거 1년간 여러 개 잡아가지고 유엔에 고자질을 했어요. 예, 그때 다 큰 폐였대, 북한에. 이번에는 조그만 오섬. 그리고 상대는 광해도 대왕함. 극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지, 일본의 바다, 말하자면. 그런데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쪽에서 화가 났죠. 그게 이번에 갈등의 본질. 그래도요, 또 하나 있어요. 서로가, 아, 이곳은, 그 오해를 부르자라고 해서 처음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쪽에 급반부하고 자위대 쪽에서 만나서 끝내려고 했어요. 내부적으로. 네, 서로서로. 그것을 일본 쪽에서 아베 존리에게 책임자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했는데 아베 존리가 동영상 있냐고. 있다고. 그럼 그것을 공개해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베 존리가 이것을 결정적으로 공개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나쁘게 했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별로. 네. 그거 혹시 인식이 있어요? 아베 존리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키웠다라는 말이 많이 안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벌써. 예? 아, 모르세요? 어떠세요? 알고 있어요? 아,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일본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판위성 장관이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존리께서 공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개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개합니다. 다 아베가 했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몇 번이나 했습니다. 한국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반발을 해서 한일 간에 여러 가지 협력이 깨지니까 자신으로서는 그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 존리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정확하게 안 나왔죠, 한국에서. 네,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아베 존리의 작품이었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용하려고, 조개기 문제를. 네. 그 이후 또 세 차례에 걸친 조개기의 조건 비행은 정말로 미도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북미회담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조정 국면으로 이 문제도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일본 쪽에서 조금 보도가 나왔어요. 무르미떼에서 한일 간의 조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 또 일본 뉴스예요. 한국 뉴스는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죠. 네. 저는 일본 뉴스 다 보니까. 네. 그거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초난 사죄 발언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조정 금면에 들어갔어요. 네. 바로 북미회담 때문에 한일 관계에 일단 크게 나쁘게 된 부분을 일시적으로나마 지금 봉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미회담이 잘 안 되고 또 다시 북미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면 일본은 다시 시작해가지고 한국을 압박해가지고 남북 간이 또 해리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일본의 150년간의 외교가
네, 한반도를 이르담 판이라도 네, 남한 판이라도 일본 영향하에 들려고 하는 게 일본의 150년간 메이지 시대 이후에 일본의 대일외교, 대한국외교의 중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하나가 되면 그러한 또 간역간 또 북한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버려요. 이거 일본이 정말 싫어하고 지금 파라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150년간의 그러한 일본의 영향을 받는 한반도에서 지금 한반도가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 역사적인 전환점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좀 더 알으면서 좀 크게 알으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한국 분들이 아직 일본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국하고 비교하면 이런 면에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일본인들의 깨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그 잔내성을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요. 우파들이 그렇다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일본 우파들이 그 한국이 계속 하나가 되어가면 군사력도 일본을 완전히 주어를 할 것이고 또 경제력도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그 시련을 극복하면 엄청난 잠재력을 한국이 갖고 있다고 오히려 우파들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 우파들이 무서워하는 거 모르죠. 우파들이 한국을 상당히 그 압박하는 상황으로 나오니까 그 이쪽을 아주 그 현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파들의 어떤 잡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의 비교도 나왔어요. 네. 이렇다면 그러니까 갖고 있는 현재적인 일본은 자위대니까 근대는 아니지만 이렇다면 군사력으로 치고 비교를 했어요. 일본 8위래요. 세계 8위. 여러 가지 면에서요. 종합적인 면에서. 한국은 몇 위 정도일까요? 세계에서. 10위입니다. 네, 그 동계로는 10위. 그런데 그 일본은 해군이 강하고 네, 한국은 육군이 강하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붙여가지고요. 일본은 다 27만 명 정도인데 다 직업군인이죠. 네, 한국은 그 55만 명 정도 네, 진영하고 거기에 플러스 예비군이 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어 그 이야기. 예비군. 예비군을 포함시키면 한국의 그 군사력은 어마어마하다. 일본에는 예비군이 없다. 네, 군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군사력은 막강하다. 이것은 일본 우파 쪽에서 뱉어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또 거기 플러스 북한이 하나가 되어가면 정말 일본은 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독도가 일본이 온도라든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도 남북 간이 병화적으로 하나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쉽게 되는 남북 동길이라든가 남북 화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남북 간이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주변을 또 한국이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중국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러시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라는 것은 위에서 갑질을 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의혹 관계를 맺으면서 또 대립 관계를 줄여야 합니다. 일본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근데 그거면 뒤통수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안 좋은 것을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 가장 그 당해요. 그렇죠? 현재를 무시해 보세요. 네, 그 현재한테 당하잖아요. 가족을 무시하면 그 가족이 가장 내부자가 됩니다.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옆에 있는 일본을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본의 민주화 세력하고 이쪽의 민주화 세력이 통합니다. 이러한 발동을 굉장히 많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일본 우파도 그 계속 그 설득하면서 남북 하나가 되는 길이 결국 일본의 이익도 된다라는 것을 계속 설득해 나가고 아주 친한 좋은 관계를 가지며 일본도 옛날에는 우리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그 말을 할 겁니다. 문희상 위장님의 발언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아무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은 말하고 논리적으로 다져야 되는 것은 다져야 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행동하고 하면서도 일본 전체를 촉시하는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 촉시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하고 같은 민주화 세력이 있다라는 데에 눈을 잘 두고 그 사람들하고 연대하는 길을 계속 모색하고 또 그쪽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민주화 세력은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것을 또 앞으로 언론들도 많이 보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예. 저 시간이 없어서요. 계속 했지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래도...